서울성모병원이 첫 번째 뇌하수체 종양 내시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념행사에는 허수영 안병원장을 비롯해 신경외과 전신수, 박재성, 안스테반 교수, 이비인후과 김성원, 김도현 교수와 뇌하수체 협진팀 의료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는데요. 코비드-19로 어려운 과정에 진료에 열심히 힘써주시고 이렇게 또 뇌하수체 종양의 내시경 수술에 첫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, 전시수 교수님, 그 이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센터원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. 서울성모병원이 개원하면서 이 김성원 선생님 팀하고 이 협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아마 그 국내 최고의 어떤 퀄리티, 뭐 서지컬 아웃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그 이유는 아마 이 저희 그 이비인후과 팀하고 또 신경외과 팀이 수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협진이 이 국내에서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. 우리한테 또 박재성 교수로 또 우리 안스테반 선생님이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김도현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또 해서 아마 앞으로의 또 몇 년 뒤에는 국내에서도 그 좀 더 지금 더 나은 수술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2002년 첫 뇌하수체 종양 내시경 수술 성공 이후 서울성모병원은 뇌하수체 종양뿐만 아니라 내시경 수술이 어렵다고 알려진 수막종, 척삭종, 두개 인두종 등 수술 비중을 높여가며 내시경 수술의 양적,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